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레이디 제인입니다. 포근한 햇살에 눈과 얼음이 녹아요. 바람취야, 뭐해? 뭐하긴, 도토리를 찾고 있지. 성 안에 있는 술을 몽땅 마실 사람을 데려와라. 그럼 공주와 결혼시켜주마.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면 큰일이군. 그럼 절 따라오세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고요. 또 좋은 이야기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조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동화로 햇님 달림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다들 아실 거예요. 권선징악에 대해서 처음 배운 그런 동화여서 지금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가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 그 사람의 기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계신 이제 보호자분들이 있다면 좋은 동화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두 동화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동화뿐만 아니라 뭐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저 레이디 제인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의 랜선 이모, 삼촌이 되어드립니다. 동화를 듣기만 하면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꾹,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